조치원에 있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알죠? 네. 근데 안된걸 보고 선생님은 잘 되셨습니다 하고 했었어요. 자, 이거 볼게요. 그때 선생님이 그 말하고부터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. 조치원 하나님 집에 선생님의 말씀이에요. 건강하시죠? 주님 평강이를 평강에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살롱! 이렇게 왔어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? 야, 이 개새끼야! 그러겠어요?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것은 어제 올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. 패배를 통한 승리, AW 토조. 이 AW 토조는 시카고의 훌륭한 사역자예요. 지금 죽었지요. 우리 무너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았습니다. 에베소서 4장은요,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더라고. 아, 그걸 올렸어요, 형님. 저안 올리고, 그냥 오늘 형제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. 그러면, 그 동네에 5,700세대의 형제님 오셨잖아요. 거기에 남사 도서관에 경찰관 속으로 그게 꽂혔더라. 그러면 내가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왔죠? 근데 형제님은 이 보게 경찰관들하고 관련이 있더라고. 그럼 내가 경찰관 속으로 그 그걸 그 집안에서 하루만에 부르고 본 거예요. 그 여경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난 모르겠으나 경찰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 글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야.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서 반납하면서 이거 복사하더라고. 근데 5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. 그건 내가 화났다. 선생님, 나 승진하는 거 알지? 화냈어. 이것까지 다, 나한장 해달라는데 이것까지 돈 받냐고. 그래서 내가 복사한 거를 형제님, 그 저기 남사도서관이야. 그 아파트에. 그래서 복사한 거를 형제님에게 줬어요. 이거 확인해달라. 이 경찰관, 여경 경찰관의 절규를 속 시원하게 풀을 사람은 성령님하고 태평님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라, 이 대한민국 망합니다. 나그 글을 보면서 공권력이 저기,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. 신약 성경에도 보더라도. 어리석은 국민들에게는요, 쩔쩔매는 공권력은 망합니다. 선생님, 이 여경을 붙들어야 돼요. 원하는 대로 이겨라. 그럼 우리가 집필해서 올리겠다. 그리고 직접 올려라, 여기. PS. 우리.
그리고 형제 대구 도서관에 있을 거야. 그 찾아보라고. 내가 보기엔 도서관에 다 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그걸 찾아서 대표 형제님하고 형님하고 읽어. 밤새껏 나 하루만에 읽었거든.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내가 반납하고 여기에 들어온 거야. 복사하는데 50원 달러 화나더라고. 이 개새끼들. 그 50원 주고 내가 하여튼 그 여경의 철구를 여기서 비춰줘야 돼. 아멘. 이 여경을 성경님이 바로잡아야 돼, 이 대표님하고. 아니라고. 보니까 경찰관들하고 관계 맺더라고. 아, 이걸 넘겨야겠다. 대한민국은 살아야 돼. 그리고 짜짤맨 그 상대방의 그 범죄자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. 공권력이 없는 거야, 대한민국. 그 여경을 잡아야 돼요. 여기 신문사가 그 마음껏 얘기하라. 우리가 볼게. 뭐 빠른 뉴스 딱 보이더라. 뭐 빠른 뉴스야. 장난치는 거지. 형님, 내가 그걸 봤지만은, 나 많이 울부짖었어. 대한민국 망한다. 대한민국 망한다.